세 가지 보물 중에 진돗개는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해 우리나라 대표 토종견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주인에 대한 의리가 남달라 최고의 반려견으로 손꼽히는 진돗개. 진도에서도 부러움을 사는 돈독한 견주와 반려견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한진희 씨와 강호. 부모 자식처럼 살갑게 대문에 나서는데요. 천천히 가자 강호. 천천히 가자 조금만. 오. 강호하고는 원래 내가 일이 없으면 사천 청철산 산행을 많이 해요. 얘는 강호라는 애고요. 이쪽에 있는 칠구라는 애인데 어렸을 때부터 한 케이지에 넣고 놀러 다니고 산책 다니고 할 때 같이 데리고 다니고 강아지 때 이만할 때부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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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이제 집에 들어가자. 옳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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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출구부터 들어가. 어이구 둘이 다 그렇게 들어갈 거야? 하나는 나와야지. 지금 저기 저렇게 탁탁 추고 있는 저 어르신이 엄마. 그러니까 걔가 나이로 10년이잖아요. 상당히 오래됐죠. 애들이 늙으면 꼬리만 탁탁탁탁 치고. 그래서 내가 요즘은 장난하느라고 어르신 왔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면.